원주 MBC가 마련한 환경 기획 보도 시간입니다. 집집마다 오래되거나 먹다 남은 약 한두 봉지 정도는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. 이렇게 남은 약들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 고민해 보셨습니까? 윤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6살, 9살 두 아이를 키우는 송혜진 씨. 식탁 한 켠에 각종 영양제와 함께 아이들 약봉지가 쌓이기 일쑤입니다. 3일치 약을 다 먹이지 못하고 남은 것들입니다. 가루약과 섞어 먹는 물약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라 난감합니다. 또 약이 많아져서 그냥 버리게도 오염도 많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나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먹다 남은 약은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싱크대 혹은 변기에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버려진 약은 하천과 토양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 교란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약이라는 거는 아주 극미량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버린 약들의 어떤 성분들이 생태계를 교란시켜서 이 때문에 10년 전부터 환경부와 보건복지부, 약사회 등이 나서 폐의약품 회수 처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각 가정에서 약국으로 폐의약품을 전달하면 약국이 다시 보건소로 가져다주고 처리업체를 통해 소각하는 방식입니다. 이렇게 수거되는 폐의약품은 전국에서 연간 300톤 안팎입니다. 이보다 몇 배에 달하는 약들은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최근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보건소가 아닌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폐의약품의 수거와 처리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. 각 시군마다 거점 수거약국 운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. 몸에는 약이지만 잘못 버리면 독이 될 수 있는 의약품들. 가까운 약국에 전달해 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. MBC 뉴스 윤아은입니다.